그거 다 드시면 드리려고 그랬는데. 선물입니다. 아버지 일로 신세도 졌는데 갚아야죠. 재산 내야. 그 노후 준비를 아주 잘 하셨더군요. 의원님 한가하신가 보네요.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고. 선배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. 저 돈의 출처가 궁금할 뿐이죠. 선배가 얘기를 안 하시면 기자들이 찾게 만들어드리죠. 내일 아침에 기사가 나갈 겁니다. 송희석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오원실.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. 장태준. 그리고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해 필리핀에서 부동산 투기까지. 무기명 채권에 손을 댄 걸 송 장관이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기간은 내일까지요. 그 전에 송 장관과 상 회장의 비자금 내용 넘기세요. 아니 뭘 내가 어떻게 알아? 모르면 찾아보셔야죠. 이 일 터지면 송유섭 장관이 선배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? 이창진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잘 보셨잖아요. 지금은 송희섭 장관이 아니라 가족과 본인을 지키세요. 장관님이 너 관짝에 넣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대검에서 조만간 너 조사 들어갈 거야. 그것도 당연히 선배가 막아주시겠죠. 뭐? 내가 왜? 내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저 자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테니까요. 시간도 없는데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네요. 마저 든든히 드세요. 그래야 열심히 뛰죠. 아이씨!